46억 년 전 어느 날 지구가 탄생했다. 행성 내부에 뜨거운 마그마에 녹아있던 물이 화산 분출을 통해 증기로 변했고, 엄청난 양의 가스와 함께 지표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구의 중력이 가스 물질들을 끌어당겨 눈에 보이지 않는 대기를 형성했고, 수증기를 포함한 최초의 대기는 섭씨 3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빗물로 쏟아졌다. 그렇게 약 40억 년 전 지구에 바다가 생겼다. 우리는 아직도 바다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한다. 태초의 바다도, 그리고 깊고 깊은 현재의 바다도. 이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이 수심이 11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수압 때문에 우리가 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과학자들이 심해를 탐사할 때마다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듯한 심해 생물들. 투명한 몸체와 알록달록한 빛을 발산하는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Many of these animals are bioluminescent. So they when they're disturbed in one way or another, they tend to put off some sort of bioluminescence that we still do not understand. 어두운 심해에선 시력보다는 발광이 생존에 유리한지도 모른다. 머리 부분에 붙어 있는 긴 막대 끝 부분에서 빛을 발산해 작은 물고기들을 유인해 먹이 사냥을 하는 앵글러피쉬. 희뿌연 눈을 가졌다. 공룡보다 더 오래 전인 약 30억 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 상어 역시 눈동자가 텅 비어 보인다. 그렇다면 머릿속의 투명한 배럴 아이는 진화한 걸까, 아니면 퇴화한 것일까? 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콧구멍. 투명한 머릿속의 초록빛 반구가 바로 눈이다. 배럴 아이는 눈을 통해 앞을 보거나 머리 바로 위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No matter how much we study the ocean, we still know almost nothing. The fact that we know more about the moon than we know about the deep sea, the fact that almost every time we go into the ocean, we discover something new, some new fact, some new observation, even sometimes new species. 이른 아침 6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부두가 술렁인다. 무인 잠수정을 싣고 심해 1000m 탐사를 나가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평균 서너 번 심해 탐사를 하는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 오늘 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part of the Monterey Bay Canyon just off of what's called Smooth Ridge and recover the benthic respirometry system that we put out about a month ago on another cruise. So that's an set of instruments that allows us to use how organisms use oxygen. 한 달 전, 심해 생물 관찰을 위해 미리 설치해둔 해저 호흡계. 실험 지역의 동일 개체들을 수집해 각각 8개의 공간에 넣어두었다. 과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부두를 출발한 지 1시간 남짓. 드디어 탐사 지점에 도착했다. 약 2.5톤에 달하는 이 장비는 185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벤타나다. 이제 심해를 비추는 것은 무인 잠수정의 카메라에 달렸다.
한편 무인 잠수정을 원격 조종하는 통제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살펴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무인 잠수정과 모선은 줄로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만나게 된 낯선 풍경. 눈보라치는 광경과 비슷해서 이름마저 바다눈이다. 그런데 그때 화면을 가득 채우는 흙탕물. But where we are, it's a lot of from accumulating marine snow, so it's very organic rich and soft. But it, some places it can be really dynamic. 바다 눈 밀집 지역을 지나자 다시 시야를 확보했다. 현재 수심 994m. 무인 잠수정의 조명을 제외하면 암흑 그 자체다. So that's what we were looking for. The actual hermit crabs. You know, just like on the shore that find a shell, these are deep water ones. 수심 1000m를 탐사하면서 마주쳤던 심해 생물들. 심해 탐사의 묘미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생물들을 만나는 데 있다. 잠수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드디어 미리 설치해뒀던 해저 호흡계를 찾았다. 무인 잠수정을 원격 조종하는 조종사의 손놀림도 빨라졌다. 해저 호흡계 가까이 다가가는 무인 잠수정. 표류하지 않도록 고정해놓았던 줄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해저 호흡계는 부력을 이용해 빠르게 떠올랐다. 심해 생물을 포획했거나 실험을 했을 경우엔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끌어올려야 한다. 심해 생물의 경우 수압이나 산소 농도 등 심해 환경이 달라 생존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So this one was alive, but I think that's the only live one. The benthic respirometer has 8 identical chambers, and in each of those, it's sealed, and we can use each chamber to measure how fast whatever organism we put in it uses oxygen. And this is a basic measure of sort of the physiology, the metabolism.
심해 관련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몬터레이만 해저 지형이 있다. 몬터레이만은 해안에서 조금만 나가도 바다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릴 만큼 깊은 협곡이 길게 이어진다. 심해 탐사가 반나절 만에 끝날 만큼 심해 연구에 안성맞춤인 장소다. 그러나 탐사와 실험을 거듭할수록 심해는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제임스 베리 박사.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Our research here in Monterey Bay shows that oxygen levels at 200 meters are very low, but now that's moving up. At some of the research going on here is showing that animals that used to live at 200 meters now are only living down to 150 meters, somewhat shallower, and we think because oxygen levels are too low in this OMZ, in that oxygen minimum zone. And that seems to be related to climate change. 깊은 해양으로부터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바다 표면에 도달해 플랑크톤이 번성한다. 이때 거대한 양의 플랑크톤이 사멸하는 지역을 산소 극소 대역이라 한다. 사멸된 플랑크톤이 해저로 가라앉는 도중 미생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소 극소 대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 본래의 모습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변하고 있다. 수심 150m 내외를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루이스 로차 박사. 그는 직접 잠수를 하는 해양 생태학자다. 그가 탐사하는 수심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구역으로 사실상 생명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로 여겨졌던 곳이다. When you go to deeper reefs, there's almost no light. That's why we call it a twilight zone. There's very little light, so there's no algae there because there's no photosynthesis. So the base of the food chain is very different. 루이스 박사는 지난해 약방층에서 신종 생물 2종을 발견했다. First one, the Grammatonotus, was from this very deep reef. It was a very deep water species, the deepest species collected by a diver. This second one was from a shallow area in an island off of Brazil, a very isolated island. This other one was because the island is very isolated and almost nobody goes there.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생물학자들은 신종 생물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오지를 누빈다. We, as humans, we've been finding and classifying species for over 200 years. So back in the day, when the whole taxonomy endeavor started, all we did was look at the morphology and the color of the species, and we would decide if they're different enough, we would give them a new name or not. But that becomes very labor-intensive because you have to count the scales. In case of the fishes, we have to count the scales, you have to count the fin, the rays in the dorsal fins, and then after you get all of that morphology, then you compare it to the other species. Now today we have an easier way to do it. 최근엔 DNA를 추출해 감별기에 넣어 배열을 얻고 모든 종들의 배열이 저장된 유전자 은행의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It's nice. I mean, it's a great feeling. It's like being the first to go to the moon or something like that. Those places that we go to, nobody has ever been to before. 해양 생물학에선 생물의 존재가 희박해지는 약광층을 심해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일반적으로 심해는 좀 더 깊은 곳을 의미한다. 지구 표면적의 71%를 차지하는 바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심해는 육지의 지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과 평원은 물론 깊고 좁은
산맥 모양으로 솟아오른 해령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해구라 불리는 수심 7,000m 이상의 깊은 계곡도 존재한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10길 물속이라 하면 수심이 약 30m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우리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깊이인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바닷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또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 보았을까요? 기원전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 적지에 수중 장애물을 보내기 위해 잠수부를 보냈던 기록이 전설처럼 남아있다. 그 이후 1872년 12월 5명의 과학자와 1명의 화가가 탑승한 챌린저호가 영국을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로선 최신 과학 장비와 실험실을 구비한 최초의 해양과학 탐사였기 때문이다. 총 12만 8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해양 자료를 수집한 곳은 360여 지점, 바다의 깊이를 잰 지점은 490여 개, 당시 기술로 8,000m 수심을 측정한 기록도 있었다.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기법이 가득했던 챌린저 탐사는 이후 챌린저 보고서로 출간되었다. 챌린저 항해 중 수집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탐사 보고서 발간을 완료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3만 쪽 5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굉장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자료들이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후 바다에 직접 들어가 탐사하고픈 인간의 욕구가 커지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심해를 탐사할 수 있는 유인 잠수정입니다. 심해 과학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34년 미국의 동물학자 윌리엄 비비와 기술자 오티스 바틴이 강철로 만들어진 큰 원형 잠수정을 타고 버뮤다 해안에서 908m를 잠수했다. 잠수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광경들을 전화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심해 탐사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64년 개발된 미국의 엘빈호는 최대 10시간을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획기적인 유인 잠수정이었다. 특히 1977년 태평양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심해에서 열수 분출공을 최초로 확인해 심해가 자원의 보고임을 밝혀내는 큰 업적을 남겼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해저 지각의 틈새가 발달하는데 뜨거운 물이 차가운 해수를 만나면서 광물들은 침전되어 주변 암석 위에 내려앉게 된다. 광물의 침전이 점점 진행되면서 안이 움푹한 굴뚝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수 분출공 주변에 서식하는 생명체의 발견이었다.
for example, hydrothermal, deep sea hydrothermal vents were discovered, people thought that life is really sustained by sunlight, that we need sunlight. It was rather surprising to researchers to see that there's a whole new ecosystem of organisms, that there are microorganisms and macroorganisms that are flourishing in.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닷속의 생태계도 태양빛이 도달하는 곳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열수 분출공 주변엔 식물이 살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이 먹이 사슬의 생산자 역할을 대신했기에 열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the key was how can they make a living without the energy from sunlight. And I think that was the most surprising to researchers, and it kind of overthrew this paradigm that you need sunlight to make a living. 열수 생태계의 비밀은 딱딱한 껍질을 가진 관벌레 안에 숨어 있는 황 박테리아였다. 황 박테리아는 열수공을 통해 분출된 황화철을 화학 합성해 영양분을 만들어 식물의 역할을 대신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hydrogen sulfide, and they built up carbon out of this material. Now with this carbon that they built, they can support larger animals. So they interact with bigger animals, for example, the microorganisms are at the bottom of the food chain, but then they live together and work together with macroorganisms, with larger organisms, to sustain this life in this hostile environment.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공동 유전체 연구소. 극한 조건 아래서 번식하는 미생물을 연구한 곳이다. 열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생존해 왔는지를 연구 중인 타냐 워키 박사. So what you see here is a sample from the hydrothermal vent from the East Pacific Rise. And what you can see is that a lot of these microorganisms are fairly small. So this axis right here is a metric of the cell size. So many of them fall into the small size range window. We also have larger cells, larger microorganisms. And now using flow cytometry allows us to individually sort these cells out for single cell sequencing.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은 한 개의 세포를 분리해 금밀항의 재료로부터 DNA나 RNA를 증폭하고 분석해 해당 세포의 유전체적 특징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수십억 개의 효소와 유전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데 성공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열수 생태계 연구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 것이다. 딥시 vent systems has many different applications, one of which would be for biotechnology, energy, alternative energy, for biomedicine. But also as you relate to primitive Earth, right? Understanding these microorganisms and how they have evolved over many millions of years helps us to understand, generally speaking, the evolution of bacteria and archaea much better. 심해 탐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용기. 그리고 기술 덕분일 것이다.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의 무인 잠수정 벤타나. This is the ROV Ventana.
It's an ROV that was purpose-built for MBARI, or the Monterey Bay Aquarium Research Institute, back in 1987. So it's one of the longest-running ROVs out in the field. We carry on board an HD camera for primary viewing. We also carry up to 16 separate standard definition cameras for giving us our third dimension. 벤타나는 지난 30년간 4천회 이상의 잠수와 수중에서 16,000시간이 넘는 탐사 기록을 가진 베테랑 잠수정이다. 심해로 내려간 벤타나를 원격 조종하는 중앙 통제실. We usually travel with a complement of two ROV pilots and usually two to five scientists. So the chief pilot or the pilot of the day sits here and he will run the ROV using the joystick to make it move through the water. He will also use the various controls to turn things on and off, to run the autopilots to make it all functional, make it all work. 무인 잠수정은 조종사의 손과 눈이 되어 심해에서 대신 움직이는 존재로 수중 로봇으로 불리기도 한다. From all the electrical systems on board, we monitor them for ground faults, for failures, that sort of stuff, the voltage levels. These are all presented to us. We have a what's called a variable buoyancy system, which allows us to change the payload of the vehicle actively on the fly. So once we're in the water, we could flood and get heavier or pump out and get lighter, that sort of thing. 수중 탐사를 위해서는 잠수정의 무게와 부력이 동일하게 된 상태로 추진력 없이 일정 심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중성 부력이라고 한다. 스스로 조율하는 시스템이 잠수정 기술 중 가장 기본이다. You really, when you're operating the ROV, you really have to be aware, like I said earlier, of your surroundings. So when you work on the seafloor, there's it could be a flat sandy bottom, or it could be a canyon wall, could be boulders, could be subject to mudslides, landslides. So you have to be aware of all these things and conscious of them and be prepared to react as quickly as possible. 이제 심해는 과학자들이 첨단 연구를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강국들이 해양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각축장이 되었고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에 우리나라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국과 중국에 심해 탐사용 수중 로봇 관련 학회가 열렸다. And we dived just one time at this site. And the line shows the trajectories. 최근에 중국에서 수중 로봇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어떤 기술 교류를 좀 도모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해미래. 지난 2006년 동해 바다에서 진수식을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인 잠수정이다. 심해 잠수 능력 6,000m급으론 미국,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개발했다. 10월 서태평양 탐사를 앞두고 점검에 여념이 없는 해밀의 개발팀. 버티컬. 네, 버티컬 다운. 네, 좋습니다. 방향 맞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는 전문 파일럿 대신
해밀의 개발 연구원이 조종간을 잡는다. 아, 저희의 뭐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떨어지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카메라를 HD 카메라를 새롭게 개발을 했고 그에 또 필요한 조명들을 개발했고 또 그게 또 내함용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기술들을 10년 동안 개발 이후 10년 동안 업그레이드 시켜오고 있었고요. 단지 이제 그 선진국과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이 이제 그런 해저, 심해저에 대한 탐사의 경험이, 다양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이고. 지난 2015년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동해 탐사. 개선된 해밀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동해 탐사에서 재미있는 수압 실험도 실시했다. 바닷속은 10m마다 수압이 일기압씩 상승해 깊이 내려갈수록 스티로폼 조각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1300m쯤 내려갔을 때 스티로폼은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동해의 해양 생물 다양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심해 생물 채집, 그리고 퇴적물 채취를 수행하면서 총 10번의 잔망을 마쳤다. 그러나 해밀에는 해저 화산 지대가 이어진 먼 바다 탐사 경험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난해 북태평양 서쪽 마리아나 해저 분지 탐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탐사 마지막 날, 마지막 기회였고 그때는 날씨가 이렇게 선장님은 아직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 상황이었고 8번의 탐사를 마쳤지만 아쉬움이 남아 마지막 탐사에 도전했다. 그런데 3000m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위치 신호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뭐 8초마다 한 번씩 위치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걸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신호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30분 뒤에. 다시 시작된 잠수. 해밀레가 탐사 현장 화면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거기는 그 검은색 바탕으로 쭉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거의 뭐 아마겟돈 같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기대도 하고 아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하고 갑자기 눈앞에 그 장관이 벌어지는데 아 그때는 정말로 감동입니다. 해밀레가 처음으로 담아온 열수 분출공 영상. 국내 최초의 심해 열수 분출공 탐사 기록이다. 저희가 그 책에서만 보고 외국에서 그 잠수정들이 하던 그런 장면들을 해밀레가 연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때는 감동이었습니다. 네. 해저 화산지대 탐사 경험이 절실한 우리나라. 열수 분출공 주변은 심해 생물뿐만 아니라 심해 광물 자원으로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7일 거제도 장목항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입항했다. 3개월 동안 인도양에 있는 우리나라 광구를 탐사하고 방금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번 탐사는 인도양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해저 열수 광상에 대한 자원을 조사한 것으로서 이 자료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을 위한 그러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열수광산이란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광물의 한 종류다. 해저 화산 활동이 끝나면 열수 분출공을 통해 빠져나왔던 금속 화합물들이 바닷물에 비해 무거워 대부분 주변에 쌓인다. 한번 개발하고 나면 없어지는 화석 자원과는 달리 지각운동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열수광산은 통가, 피지, 인도양까지 모두 합쳐 3만 7천 평방킬로미터, 경상도 면적보다 큰 탐사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금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은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구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도 있고 좀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 탐사를 마친 후 수집된 시료들은 해양시료 도서관에 보관된다. 육상의 자원처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료 분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광채, 좋은 광상 그런 것들 찾기 위한 하나의 인디케이터, 지시자로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또 깊은 곳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곳으로 가야지만 더 좋은 광채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샘플을 가지고 그 모양과 조직, 뭐 성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생활의 편리를 위해 끊임없이 채굴되는 육상의 자원들. 자원 고갈에 대한 해답을 심해에서 찾은 것이다. 심해의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또 다른 자원, 망간 단괴. 망간 단괴란 망간과 철을 비롯해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 종의 금속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 덩어리다. 1873년도에 그 첼린조호 탐사에서 발견이 최초로 됐고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돼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5년경입니다. 작은 돌덩어리 같은 망간 단괴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저 5,000m 심해저에서 자라는 망간 단괴는 상어 이빨, 뼈, 작은 결정 등의 입자로 이루어진 핵 주위에 금속 성분이 침전되면서 형성된다. 40여 종에 달하는 유용 금속을 함유한 금속 산화물이다. 이들 망간 단계 500억 톤에 들어있는 금속은 육상 광물 자원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켈은 약 2.5배, 또 코발트는 4배, 또 망간은 7배 정도 육상 광물에 비해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망간 단계 개발 광구를 확정지었다. 태평양 공해상에 남한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면 망간 단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실제로 망간 단계 분포 지역은 너무나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무인 잠수정으로도 조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저면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음향 강도를 관측해 해저 지형 정보를 획득하는 다중빔 음향 탐사. 이후 심해 해저면 가까이 정밀한 해상도를 위한 심해 예인 음향 탐사. 해저면에 존재하는 망간 단괴 밀도와 금속의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까지
사실상 탐사 준비 작업은 끝난 상태다. 망간 단계는 공해상에 그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경에 국제해저기구가 망간 단계 개발 규칙을 제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해야 할 것은 친환경적인 개발 방법, 예를 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채광 작업에 대한 방법, 또한 그 배출 물질을 축소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선언했다. 이제 지구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마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바닷속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 깊은 심해의 사정은 어떨까? 심해 생물들은 사람의 것이 분명한 쓰레기와 어느새 공존하고 있다. The importance of deep sea exploration is that it gives us an idea of what's going on in the ocean from the surface down to the ocean floor. In the past, the ocean has sort of been thought of as, in many instances, as sort of a place where you could put things and they'll disappear from sight. So a dumping ground, a trash area. 동해 수심 2,000여 미터에서 탐사를 했던 해미래. 그곳도 다르지 않았다. 오염물들을 수거하긴 했지만 우리가 바다를 다 둘러보지 못한 것처럼 수거하지 못한 것도 많을 것이다. 관찰과 실험을 마칠 때마다 몬터레이만 수족관 연구소의 무인 잠수정은 뒷정리를 위해 바다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changing in ways that are huge changes compared to what most of the ecosystems in the marine environment have seen for many millions of years. So this is a massive change, especially in ocean chemistry. How will that affect individual organisms or whole populations or entire species? We still don't know.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심해. 그 크기와 깊이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서식지다. 우리는 아직도 바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지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던 심해 탐사 수중 보행 로봇 크랩스터 6000. 세계 최초로 수중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부드럽게 헤엄도 칠 수 있다. 기존의 무인 잠수정과 눈에 띄는 차이는 또 있다. 이 심해 환경을 이 잠수정이 들어가서 막 헤집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퇴적 토양층을 헤집어서 막 이렇게 헝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열수 광산을 막 부딪혀서 불 떨어가지고
부러뜨린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프로펠러 없이 다리로 이동함으로써 해저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근접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또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도록 크레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태평양 필리핀의 시범 탐사 당시 과연 관절이 많은 크랩스터가 심해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저는 500m 통과, 500m 통과, 400m 사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크랩스터 6000이 착륙한 지점은 심해 4743m. 시범 탐사는 성공이었다.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심해 생물들의 환영을 받을 때까지. 이 생명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그 전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주 드물고 귀중한 천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 바다는 생명이 시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쾌적하게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심해 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심해는 탐사할 때마다 새로운 생물과 우리가 몰랐던 자원이 발견되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깊은 바다를 탐사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